2014년 10월 도입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, 이른바 박원순법은 공직 비리를 줄이는 데 실제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서울시는 판단합니다. 박원순법은 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돈 1,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강령 시행을 전후로 2년을 비교해보면 금품 수수나 음주운전 등 비리 행위 건수가 140여 건에서 90건으로 38% 줄었고 비리 신고 건수는 280여 건에서 1,500여 건으로 5.6배 증가한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습니다. 박원순법은 지난해 8월부터 SH공사와 서울메트로, 서울문화재단 등 총 19개 투자출연기관에도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올해는 민간단체에 속하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박원순법 시행에 동참하기로 해 주목됩니다.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문화체육단체 중 박원순법을 도입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처음입니다. 직원 약 60명이 적용 대상이 되는데 비상근 임원까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 강희은 서울시 감사 담당관은 28일 TBS TV와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특별시체육회의 회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맡고 있는 만큼 기관이 더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.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지역체육시설 관리와 각종 대회 운영, 생활체육인 육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. 현재 77개 종목의 회원단체와 25개 자치구 체육회, 사무처 등을 두고 있습니다. TBS 이강훈입니다.